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9명이 대구 동구 사랑의 교회 신도들입니다. 대구는 152일 만에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사태에 이어 또다시 2차 대유행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입니다. 어제 대구에서는 모두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0명을 넘은 건 지난 4월 1일 이후 152일 만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29명은 전체 교인 103명 가운데 46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대구 동구 사랑의 교회 교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34명. 이 가운데 22명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 대부분이 지난 26일 이전에 시행했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확진됐습니다. 8월 26일 이후 검사를 받아 확진된 중학생으로 인한 밀접촉자와 교인 전수조사에서 어제 21명이 다시 양성 판정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지난 15일 부모님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대륜중학교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부모와 누나가 잇따라 확진되자 이들 가족이 다닌 사랑의 교회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대량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신도 12명도 확진돼 예배 과정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곳 사랑의 교회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대구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일부 교인은 식당 등지에서 소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기는 불안하지. 불안해가 이 앞으로 사람 다니기 싫어한다니까. 대구시는 사랑의 교회 교인 모두를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남유주입니다.